지금으로부터 대략 500년 전인 1610년 1월 8일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세상에 탄생한 지 얼마 안 된 망원경을 자기가 직접 개조해서 하늘을 관측했는데 갈릴레이는 목성의 위성이 4개나 있다는 걸 밝혀냅니다. 각각 이오, 가니메데, 유로파, 그리고 칼리스토죠. 이 4개의 위성이 발견된 직후에 과학자들은 목성의 위성들을 활발하게 연구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목성의 위성을 눈으로만 관측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아우 답답해 죽겠네. 그 언제까지 망원경으로만 관측할 거요? 아니 그러면 어쩌잔 소리요. 직접 가보기라도 할 거요. 그래 가봐야지. 갈릴레오가 목성의 위성들을 발견한 지 364년이 지난 1973년 나사는 목성의 위성을 탐사하기 위한 본격적인 탐사 계획을 실행합니다. 1973년에는 파이오니어 10호를, 1974년에는 파이오니어 11호를 발사하게 됐죠. 파이오니어는 목성 그리고 그 주변 목성의 위성들까지 아주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서 제대로 된 관측을 시작하게 됐어요. 자, 이때 파이오니어가 촬영한 사진은 아무래도 시대가 시대인지라 화질이 별로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게 됩니다. 보이저 탐사선들이 찍은 사진에는 얼음으로 뒤덮인 위성 유로파가 찍힌 거예요. 또 그 이후에도 갈릴레오 탐사선 그리고 뉴 호라이즌스 탐사선이 수많은 유로파 사진과 데이터를 지구로 보내왔는데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받은 과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유로파에 생명체가 존재할 확률이 매우 높다. 저와 여러분들의 상식으로는 태양빛이 충분히 닿지 않아서 너무 추우면 생명체가 탄생하기가 쉽지 않고요. 또 땅이 있어야만 생명체가 있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도대체 과학자들은 유로파의 어떤 점 때문에 유로파의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하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매끈한 얼음 위성 유로파는 산소도 희박하고 표면 온도는 영하 100도 이하에 달하는 극악의 환경. 액체 상태에 물이 있을 확률은 아주 낮죠. 그런데 어느 날 목성의 탐사선 갈릴레오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내왔는데 이 자료들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유로파가 목성을 타원궤도로 공전하면서 자기장을 통과할 때 유로파에서도 자기장이 측정된 거죠. 유로파의 자기장? 유로파에는 자기장이 없죠. 그런데 유로파가 목성 근처를 지날 때만 자기장이 측정된다는 건 유로파 내부에 전기성질을 띤 특정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것을 소금물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9년 6월 나사는 허블 우주망원경을 통해서 얼음으로 뒤덮인 유로파 표면에 염화 나트륨, 즉 소금이 존재한다는 사실까지 밝혀냈습니다. 오호라, 얼음 표면에 염화 나트륨에 내부의 물질이 자기장에 반응을 한다. 그렇구만. 그래, 유로파의 얼음 표면 그리고 그 내부는 사실 짭짤한 바다였던 거구만. 과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유로파 표면에는 20에서 30km 정도 두께의 얼음층 형성돼 있고 그 아래로는 100km가 넘는 깊이의 바다가 형성돼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 마리아나 해구는 그 깊이가 11km 정도입니다. 자, 지구 지표면에서 100km만 올라가면 우주라는 걸 생각해보면 유로파의 바다는 진짜 막대한 깊이죠. 과학자들의 이 추정이 사실이라면 유로파는 달보다는 작지만 대양의 깊이가 깊은 만큼 지구보다 두 배나 큰 부피의 바다를 갖고 있고 동시에 태양계에서 최고로 액체 상태의 물을 많이 갖고 있는 천체가 됩니다. 야, 바다가 있는 게 뭐 어쨌다는 거여? 바다가 있으면 뭐해? 그런 환경에 무슨 생명체가 살아? 과거의 과학자들은 생명체의 근본이 햇빛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식물들은 햇빛을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유기물을 합성하고 다른 생물이 이런 에너지를 공급받고 순환하는 먹이사슬이 생성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 과학자들의 의견이 조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1997년 심해 잠수정을 이용해서 화산활동이 빈번한 갈라파고스 산맥 단층을 탐사했는데 여기는 수심이 너무 깊어서 햇빛이 전혀 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게, 가재, 홍합, 새우 등등 다양한 생물들이 독자적인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던 겁니다. 아니 도대체 빛이 없는 이런 심해에서 얘네들이 도대체 어떻게 유기물을 공급받는 걸까?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심해에 사는 미생물은 햇빛 대신에 지각의 열수 분출구에서 나오는 황화수소를 이용해서 유기물을 합성하고 또 다른 생물들은 이를 기반으로 먹이사슬을 이루고 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는 현재 생명체 출현 기본 조건이 바다의 형성이라는 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유로파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두꺼운 얼음 그리고 엄청나게 깊은 바닷속, 여기까지는 빛이 전해지지 않겠지만 만약에 유로파 아래에서 어떤 지질활동, 화산활동만 충분해서 화학물질이 농축돼 있다면 유로파 내부에도 생명체가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게다가 얼음 덕분에 외부 세계랑 완전히 차단돼 있으니까 유로파의 바다는 외계 생명체를 위한 인큐베이터인 셈입니다. 어? 그런데 듣고 보니 이상하네. 지구야 물론 화성활동 같은 지각활동이 활발하니까 심해에서 유기물질이 나오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유로파의 지각활동이 없으면 유기물질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고, 또 지각활동이 없으면 내부에서 얼음이 녹을 리도 없는 거니까 바다조차도 없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유로파에는 생명체가 아예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자, 그런데 유로파는 지구처럼 지각활동이 일어납니다. 유로파의 지각활동은 목성의 조성력 덕분이죠. 달하고 지구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인해서 유로파와 목성 역시 서로를 끌어당깁니다. 이 조성력 때문에 유로파의 핵이 뒤틀려대니까 유로파에는 지열이 발생하는 거죠. 목성하고 조금 더 가까운 위성 2호에서는 화산활동도 실제로 확인이 됐습니다. 체코 카렐 대학의 마리에 베온코바 교수 연구팀은 컴퓨터 3D 모델링을 통해서 유로파 해저에서 최근까지 화산활동이 있었으며 이 화산활동이 지금도 진행 중일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과학저널 지구물리학연구회보에 발표됐죠. 자, 이렇게 유로파 내부에서 지각활동이 활발해서 내부가 뜨겁다면 겉보기에는 유로파가 완전히 얼음위성인 것처럼 보여도 바다 내부 깊숙한 곳에는 열수 분출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햇볕 한 점 들지 않는 지구의 심해에도 생명체들이 살아가듯이 유로파 깊숙한 바닷속에서도 생명체가 존재할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또 유로파 지하 깊은 곳에서는 강한 열이 방출되고 있는데 유로파 표면의 얼음층이 마치 이불 같은 역할을 해서 내부의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유로파 내부의 바다는 생각보다 높은 온도를 유지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또 유로파 내부의 지열이 유로파의 바다에 대류 현상을 일으키고 가열된 물이 돌고 돌아서 얼음 표면까지 오게 되면서 바다 아래에서 형성된 유기물이 바다 전체에 퍼지는 내부 순환 체계가 형성됐을 거라고 과학자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구화학 분야의 국제회의 골드슈미트 컨퍼런스, 2020 골드슈미트 컨퍼런스 때는 지금까지 유로파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 갈릴레오가 8년에 걸쳐서 탐사한 자료를 토대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유로파는 지구의 바다와 굉장히 흡사하다. 광물을 다수 포함한 환경이 형성되어 있다. 유로파는 생명체가 서식하기에 아주 적합하다. 최근에 이런 여러 가지 연구 결과 때문에 유로파에 당장 탐사선을 보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아, 유로파에 미생물, 물고기, 문어형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화성에 보낼 탐사선을 차라리 유로파에 보내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지구랑 상대적으로 가까워 생명체 존재 가능성도 높아 화성에서는 아무리 눈치고 찾아봐도 생명체가 없어. 유로파에 관심이 쏠리는 게 당연하겠죠. 자, 여기다가 또 한 가지 대박 소식이 하나 있어요. 유로파에서 빙하를 뚫고 나온 수증기 기둥이 발견된 거예요. 이 물기둥은 무려 200km 높이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유로파 탐사에 있어서 상당한 호재죠. 굳이 유로파 탐사선을 유로파에 착륙시키지 않아도 이 수증기 기둥을 뚫고 지나가기만 해도 쉽게 바닷물 성분을 분석할 수 있으니까요. 이 바닷물만 슝 지나가면서 담아내면은 생명체 유무를 관측하거나 확인할 수 있겠죠. 탐사 난이도가 엄청 낮아졌다는 거예요. 나사는 바로 계획을 실행합니다. 바로 유로파 클리퍼 프로젝트. 42억 5천만 달러, 총
5조 원을 투입해서 와 5조 원? 난임만 탐사선 유로파 클리퍼를 발사할 예정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유로파 클리퍼는 2024년 10월 플로리다주에 있는 나사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출발해서 2030년 4월 목성 궤도에 도착한 다음 4년 동안 유로파를 대략 50여 번 근접 비행하면서 연구를 진행할 거라고 해요. 물론 유로파 지표면에 직접 착륙해서 얼음을 다 뚫고 직접 들어가서 잠수함 타고서 생명체가 있나 없나 확인하면 제일 좋겠지만 애초에 얼음 20km를 뚫겠다는 아이디어 자체가 초대형 공사죠. 엄청 오래 걸릴 거예요. 게다가 유로파 내외부 오염도 전혀 없이 탐사를 해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진짜 난이도가 대단한 일입니다. 자, 말이 나와서 말인데 유로파 착륙 탐사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어요. 유로파의 생태계는 외계로부터 왕래가 없는 완벽한 닫힌 생태계인데 지구 탐사선이 얼음을 뚫고 바다 아래로 들어간다면 그 과정에서 사실상 오염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에서 탐사선의 세균, 뭐 박테리아,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묻어 있으면은 유로파 생태계 가운데 들어가서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지구 바다랑 비슷한 환경으로 구성된 유로파 내부에서 어느 정도 조건만 갖춰진다면 탐사선에 묻어있던 균류가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유로파의 생명체가 진짜로 있었다면은 얘네들 입장에서는 거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우주 호러 사태가 발생하는 거예요. 물론 아예 종 자체가 달라버리니까 균이 있어도 감염되지 않는다거나 새로운 환경에 균이 적응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 인간은 유로파 내부에서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유로파 내부 탐사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나사 역시도 일단은 자료를 좀 더 조사하고 미래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더 상세하게 조사해본 다음 그 다음에 한번 착륙을 해보자 라는 의견을 표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 인간이 유로파 내부 바다까지 안 들어간다면 또 어떤 방법으로 생명체를 탐사할 수 있을까? 자, 유로파 지표면의 얼음층은 조성력 때문에 균열이 생겨나고 이 균열 사이로 바닷물이 얼음 위로 분출됐다가 또다시 얼어붙으면서 협곡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얼음 협곡에 다량의 유기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을 확률도 아주 높다고 볼 수 있겠죠. 나사의 다음 임무는 이 협곡에서 생명체를 탐사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우리 부엉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유로파의 생명체가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댓글로 의견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자, 여러분들도 이제 다 눈치채셨겠지만 오늘의 영화 리뷰는 바로 유로파 리포트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영화 유튜버 리뷰형이었고요. 다음 영상으로는 화성의 생명체에 대해서 화성의 생명체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